알겠습니다.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앞쪽에 있는 건 죽들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뭐 양숭이 크림 스프, 얘는 황태국밥, 얘가 아니라 이 음식은 자꾸 제가 얘라고 하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할게요. 이 음식은 이거는 이거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황태국밥이고요. 이거는 가스오 우동, 그리고 이거는 버섯 크림 리조또. 네,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오늘 쇼핑몰 촬영하다가, 아니 날씨가 미쳤나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봄 신상들이 나오거든요. 맨투맨이나 그런 얇은 것들. 근데 얘라고 하는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너무 의인화 시키지 않냐, 얘네가 사람이냐 뭐냐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아싸리 그냥 그런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거라고 할게요. 가을님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런 214개,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딱 제가 방송 종료를 누른과 동시에 1004개를 별풍선 쏴주셨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아, 밴들리님도 이렇게 214개, 가을님도 이쪽에 보시면은 초콜릿 보내주셨고, 밴들리님도 보내주셨고, 백구님도 보내주셨고, 세 분 다 모두 감사합니다. 영수님 한 개 고마워요. 어제 가을님 천사 진짜 이게 딱 보이죠? 저 방송 종료 누르자마자 이게 터져갖고 어제 너무 난감해 있어요. 예,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죽들은 총 6개가 있고요. 자, 옌니님도 214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옌니님도 초콜릿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양숭이 크림. 아, 물 안 부었다. 아, 죄송해요. 물 빨리 갖고 올게요. 이거는 그리고 황태국밥이고요. 이거는 가스오 우동. 그리고 이거는 리조또. 네, 물 좀 빨리 갖고 올게요. 물을 부어야지 쟤를 먹든지 말든지 하니까. 어디 갔냐. 그리고 이거 가스 우동은 요게 따로 있어요. 마지막에 이걸 넣으셔야 된대요. 지금 이거 세 개는 다 전자레인지에다가 사용을 해야 돼갖고 되게 복잡해요. 아유, 갔다 올게요. 자, 물은 여기 선에 맞춰갖고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된 건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어리굴젓. 아, 맛있겠다. 여기 죽들의 위에 요 김이랑, 김이 있는 것들은 김이랑 참기름이 따로 들어있어갖고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따로 넣으셔야 돼요. 일단 외국 스타일로 스프 먼저 먹을게요. 스프 먼저. 센스님 한 개 팬클럽 하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저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거 먹어보지. 제가 언제 죽을 먹겠어요. 죽은 뭐 장염이 걸린다든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그 핑계 삼아서 먹어야지 뭐. 얄리님 10개 팬클럽 하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맞춰서 넣는데 되게 묽은 스프예요. 혹시 좀 걸쭉한 걸 원하시면은 물을 좀 덜 넣으시고요. 아셨죠? 돈거리님 별풍선 10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킥뷰 바로 보낼게요. 어서오세요. 송글씨님도 고마워요. 7725님도 맛은 그냥 어우 맛있는데 뭔가 맛이 있긴 하지만 뭔가 살짝 2%가 과한 느낌이에요. 모질한 게 아니라. 아하하 앙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빼님도 10개 고마워요. 아하하 앙님 금방 오세요. 그러니까 2%가 살짝 과한 맛. 그리고 다음은 가스로 우동.
예, 오늘 라드에서 촬영했어요. 라드 커피라고 카페가 있거든요. 영수님도 11개 감사합니다. 쌈자님도 6개 고마워요.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오. 어우야. 아, 뜨겁다. 짱미님, 10개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기, 괴정동. 어우, 씨. 아, 저희 쇼핑몰 촬영이요. 아, 이거 국물 되게 먹고 싶었어요. 아까 촬영할 때, 진짜 심장까지 다 어는 기분이었어요. 한무님 한 개 감사, 두 개 감사합니다. 또 두 개 고마워요. 다 해갖고 가격이 죽들은 2,800원에서 전복죽만 3,500원이에요. 아, 꾸러박죽이랑 삼계죽은 3,200원, 전복죽은 3,500원, 나머진 2,800원. 근데 이 가스 국물에는 김치를 담가 먹으면은 조금 별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말씀 안 해드렸는데, 타요 홍삼, 요거는 뭐, 후토스? 아무튼 뭐 애기들이 먹는 건데, 애기들한테 안 좋은 걸 주진 않겠죠? 그래서 샀어요. 못해도 애기들한테 음식 갖고 장난은 안 칠 거 아니에요? 예, 얘가 어리굴젓이에요. 그리고 얘는 리조또인데, 이거는 뜨거운 물 넣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3분에서 4분 정도 하시면은 이렇게 리조또가 됩니다. 몸에 있는 열이, 아, 몸에 있는 냉기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에요. 이거는 쌀, 이게 햇반처럼 이렇게 요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튀긴 뻥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쌀로 돼 있어요. 오, 얘는, 아, 이거는 그냥 크림 리조또인데 크림 맛은 진하진 않지만 버섯 맛이 조금 더 진해요. 괜찮은데? 이건 청정원 버섯 크림 3,300원. 근데 맛 괜찮아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 황태국밥 보시면 이렇게 황태들도 보이시죠? 네네 선생님 한 개, 아, 두 개, 그리고 볼링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어리굴젓이랑 국밥이랑 어리굴젓 500g이니까 3점 정도. 아, 짜. 짠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야채죽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1107님, 중계방에서 100개 팬클럽 가입. 화끈하게 고맙습니다. 현춘이님도 한 개,
아, 10개, 아키님 20개 고마워요. 바로 킥비 보낼게요. 1107님.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전복죽을 드리면 오히려 안 좋대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는 야채죽이 조금 저렴해도 이게 제일 좋다니까 이걸로 드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시면 그냥 당근 뭐 있고 뭐 야채 이것저것. 이거는 위에 참기름이랑 김을 뿌렸는데 김맛이 강하다. 아, 전복죽인데 또 의외로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복이 소화가 좀잘안 된대요.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얘는 쇠고기죽.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김이랑 참기름. 얄리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쌈자님 초콜릿 100개 고맙습니다. 이제 몸이 열난다. 아까 촬영하고 집에서 이제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TV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몸 열나네. 쇠고기 죽은 여기 고기들 보이죠? 쇠고기, 소고기. 아, 이거 씹힌 게 좋아. 몸 조심하세요님. 아우, 100개 고맙습니다. 아, 다난것 같다. 네, 10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성남님도 한개 고마워요. 네, 생각보다 이거 양이 많아요. 쇠고기 죽은 이거 씹히는 게 좋아. 꼬꾸맹님도 101개 오늘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치죽. 이거는 참치들이 갈려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채죽이랑 똑같은데 쇠고기랑 참치는 안에 쇠고기가 들어가 있고 참치가 좀 들어가 있고 그 차이네요. 그냥 참치죽도 야채 참치 맛 나는데? 이거는 그냥 4885님 어서와요. 이거 그냥 야채 참치 알죠? 그 고추 참치 그런 거에다가 그냥 밥 말고 뜨거운 물 넣고 그냥 이렇게 한것 같아요. 맛이 그냥 맛있어요. 야채 참치 맛있잖아. 얘는 전복죽. 얘까지 마지막으로 김이랑 참기름이 이렇게. 벤츠 저 자식 저렇게 많이 먹으니까 몸이 아작이나지. 아유, 걱정해 주신 거죠? 격하게 해주시네요. 솔직히 전복죽이랑 야채죽이랑 맛 차이는 별로 모르겠어요. 두개다 그냥 기본적인 죽맛에 김이랑 참기름 맛이 많이 나지 맛만 보면은 전복이 조금 씹히는 그 정도? 쯔야님 10개 고맙습니다. 그거지 막 전복죽이라고 야막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죽 중에 삼계죽이 제일 좋아요. 삼계죽은 삼계탕 죽, 그러니까 닭고기가 들어간 닭고기라는 죽인데 이게 제일 맛있어. 밤, 이게 밤이에요. 먹다 보면 뭐 산삼은 아니지만 인삼 같은 것도 나오고 진짜 인삼인가? 찹쌀이랑 닭을 처음부터 함께 끓인 깊은 맛. 같이 끓였다고는 안 나오고 함께 끓인 깊은 맛. 네, 깊은 맛이네요. 속을 뻔했네. 한마디로 이분들은 같이 끓이시진 않았겠죠? 이거는 호박죽인데 달달하게 하셔갖고 꿀 호박죽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리고 하시면은 옹심이가 없다.
팥은 들어있는데, 팥이랑 이렇게 호박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옹심이는 안 들어있네요. 아쉽다. 되게 달아. 설탕 겁나 많이 넣은 호박죽 같아요. 이거 팥 아니에요? 강낭콩이 아니라? 아, 여왕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닉네임, 네, 겁나 멋있으세요. 그냥 여왕님 하고 하트 하나. 100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 먹었죠. 몸에 좋은 홍삼. 애기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 맛, 포도 과즙인데, 칠레산. 되게 애매하다. 애기가 딱 먹었을 때, 엄마 이거 뭐야? 라는 말을 할것 같아요. 미추님 50개 감사합니다. 딱그 칠레 포도 맛이 나는데, 안 나. 그리고 뭔가 홍삼 맛이 살짝 나. 영수님, 또 2개 고맙습니다. 저도 아파요, 아파서 잘못 먹으면 저도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게 이거, 리조또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빨리 드셔야 되겠다. 이게 밥이 처음에는 질퍽질퍽했는데 나중에는 뻑뻑해지네요. 이거는 끝까지 뜨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스프 한입 좀. 마늘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 저요? 오늘 마늘. 저는 그냥 꾸준히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하윤님 200개 감사합니다. 봤죠? 안 망했네요. 200개 감사합니다. 소맥여신님도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요즘 요 황태들. 쩡이님도 100개 팬클럽 가입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스프랑 리조트, 오, 괜찮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양송이 스프랑 리조또랑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봐? 아, 얘봐도 안 되구나. 아무튼, 어쨌든 이게 되게 뻑뻑하고, 근데 여기다가 크림스프 넣었는데, 먹어볼게요, 한번. 아까보다 되게 부드러워져요. 미추님도 10개 감사합니다. 그치, 같은 버섯인데, 뭐. 아까보다 되게 부드러워졌죠? 더 크리미해졌어요. 왜냐면 얘가 크림 스프니까 뭘 정말로 더 부드러워졌어요. 맛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좀더 부드러워져서 좋아. 정말 아플 때는 먹을 힘이 뭐 있습니까? 소연님 한개 스티커 고마워요. 그냥 죽은 이렇게 안 씹어도 돼요. 모찌님도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 서포터 감사합니다. 뺀형님도 한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죽의 장점이죠. 제가 씹지 않아도. 원래 이것들은 부드러운 것들이니까. 근데 이거라면은 조금 너무 비하 같지 않아요? 비하라기보다 깔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비신부님 111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차라리 본죽 먹방을 하지. 많이 했어요, 본죽은. 그래갖고 여기 한 번도 안 해본 거 오늘 해보는 거예요. 본죽도 한 4개 시키면은 3만원 돈 나오거든요. 개당 한 6, 7, 8천 원이니까 오늘 산 것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가격은. 한번 시도해보지 않은 거를. 영순님도 2개 고맙습니다. 순대엄마님도 한 개 팬클럽 고마워요. 삼계죽 맛은 그냥 맛있는 삼계죽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죽들은 물들이 되게 많아요. 죽이 뭔가 좀 뻑뻑함이 없고 되게 묽어요. 죽치고는 많이 묽은 편이에요. 네, 오늘 날씨는 겨울인데 봄옷 신상들이 요즘 나오거든요. 어리굴젓은 이거는 파는 데마다 조금씩 가격은 달라요. 파는 그람도 다르고 뭐 가격도 다르고. 근데 이것도 양념한 거에 따라 맛이 달라져서 입맛에 맞는 데를 찾으시려면 한 몇 군데 드셔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날도 춥기도 추웠고 바람도 정말 많이 불었고. 이거 호박죽은 정말 달아요. 어른들이 드시면은 야 이거 설탕 겁나 넣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달아요. 근데 또 이 호박죽을 그냥 정말 오리지널로 하면은 에이 뭐야 이렇게 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려요. 아, 김치 분 게 아니라 죽을 불라고 했는데 손이 꼬였어요. 저는 죽 중에 여기 있는 거는 다 뭐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전복죽은 가격 대비는 조금 못하는 것 같고 저는 뭐 삼계죽이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냥 쇠고기죽, 참치죽, 뭐 다 야채죽 비슷한데 전복죽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츠님, 나무 수저가 오래되면은, 아, 이거 수저를 바꾸라고. 뭔가 장인들 보면은, 칼도 이렇게 되게 오래 쓰셔갖고, 원래 이만한 두께인데 막 되게 얇아지고 이러잖아요. 얘 왜 안 닳지? 얘도 조금 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닳진 않으니까 부러질 때까지 한번. 자, 정말 제가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요 삼계죽에 어리굴젓 팍 떨어뜨려 놓고 아플만 하다. 이 정도면은 감기 기운 살짝 올만한 것 같아요. 그쵸, 내 위생이 안 좋으니까 저도 위생 생각은 철저히 합니다. 어우, 안 좋아. 아픈데 자꾸 좋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애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 어리굴젓이랑 보쌈이나 수육이랑 같이 드시면은 개이득인 게 고기랑 이것만 먹어도 고기
굴, 양념 이렇게 같이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지. 굳이 김치나 뭐 쌈장 이런 양념을 안 찍어 드셔도 되잖아. 내가 저도 내일 또 스케줄 막, 내일 또 서울 가야 돼갖고.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파이팅 있게 먹으려고요, 나름. 몸에 건강하게. 김치 불어야죠, 뜨거운데. 아니야, 얘는 안 뜨거워. 뜨거운 김치는 당연히 불어 먹어야지. 별로 맛없거나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없고 다 먹죠? 아, 저요? 아, 다 먹을만하고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죽 중에 하나를 빼고 하나를 다시 껴내라면 저는 전복죽을 빼고 삼계죽을 넣을 거예요. 맛있으니까. 백충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내일은 거기 가는데. 그 CJ, 거가 잠실인가? 미디어 그쪽 가요. 미디어 시티? 근데 내일이 오늘보다 더 춥다며요. 빠돌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알로에, 얘가 알로에예요? 사과 맛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알로에를 먹냐고 하시길래. 어우, 맛없어! 영원님, 쭈니님 한개한개 감사합니다. 어우. 자, 얘가 부드럽다. 아, 얘란다. 이게 훨씬 부드러워요. 사과는 먹는 순간. 아, 나랑 안 맞는 건가, 그냥? 예, 뭐, 싫어, 싫은 건 아니에요. 별로야, 근데. 뭐, 있으면 먹겠지만. 유기사님 두개 감사합니다. 맥인 줄. 영수님도 세개 고마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꿀 호박죽인데, 이 꿀호 호박죽이나 팥죽, 뭐, 이런 죽들의 단점은 김치를 얹어 먹으면 조금 어색해요. 이 자체도 충분히 달고 하니까 굳이 뭐를 이렇게 안해 드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아파서 죽 먹는데 이렇게나 많이 아픈 김에 먹는 거죠. 제가 평소처럼 막안 아프면은 저도 죽보다는 조금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겠죠.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국밥 다 먹었냐고요? 보이죠? 밑에 살짝 남은 거? 근데 애기들한테는 이거 사주면은 잘 먹을까 모르겠네.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감기가 제대로 걸렸는데, 그때 학교 못 가고 5시인가 6시인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삼겹살. 문틀 잡고 내 삼겹살 구워달라 했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리고 다음날 점심, 다음날도 학교를 못 가는데, 다음날 점심에는 어머니가 약속이 뜨셔서 나가실 때, 뭐, 안세야 먹고 싶은 거 있니? 라고 하셨을 때, 피자. 아픈 건 아픈 거고, 먹을 건 먹어야 돼. 그때 피자를 처음으로 배달시켜 먹었어요.
맛있어. 자, 그리고 얘는 이제부터 제가 얘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노력할게요, 안 하도록. 근데 정말로 이거를 넣는데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말 안 하고 넣으면 넣는지도 모를 거야. 아, 벤츠님 죽 먹고 있는데 왜 저는 치킨이 먹고 싶을까요? 원래 치킨은 그래요. 저도 뭐 지금 치킨이 있다면 먹고 싶긴 하지만 그냥 건강상 네, 오늘은 이렇게만 먹을게요. 그리고 이게 요렇게는 좁은데 요렇게는 조금 길어요. 처먹다는 동물한테도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쁜 말 써주세요. 기지. 아, 그리고 지금 매니저님들이 뭐야 다섯 분 들어와 계신데 혹시 생각 한 번만 해줘요. 혹시 채팅창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한 번씩만 생각해주세요. 네, 얘라고 하는 거는 뭐 아프리카 친구들 중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튜브 친구들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갖고 우리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친하게 지내요. 서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이제 이거는 자 진짜 구리예요. 진짜 구림을 나타내기 위해 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자, 진짜 굴로 만든 어리굴젓.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 빌려왔어. 기어다니 11개, 은그레님도 5개 팬클럽하기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은 이거 먹고 그냥 그래도 나름 발렌타인데이인데 저도 초콜릿 맛은 봐야죠. 뒤에 보면 젤리도 있고 한데 오늘 다 먹진 않고 그냥 한번 훑어보고. 춘섭님 한 개, 튀어바님, 아, 춘섭님 세 개, 튀어바님 한 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낫다. 1일 섭취량 1포.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 살짝 물약 같은 맛이에요, 이렇게 먹으니까. 아까 조금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살짝 물약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래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거네. 망고 맞나요? 망고 딱히 뭔 맛인지는 안 써있는데 그냥 먹으면은 망고 느낌 있죠? 조금 껄쭉하고 맛도 살짝 망고 맛이고. 망고인가? 망고 농축액, 망고 피치향, 그러니까 망고 복숭아향. 망고 포션. 자, 마지막은 이렇게 국물이 남았으니까 좀 씹어 먹을 김치랑. 기영우다님 100개 고맙습니다. 거품님도 한 개 고마워요. 백조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홍고추. 홍고추는 먹으면 입에서 저절로 걸러져요. 그래도 사왔으니까 먹어야지 제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수라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내 애기들한테 소리는 들려주지 말고, 제가 마지막에 먹는 이것만 캡처한 거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딱 이거 한 것만. 그래야지 애기들한테 이거 딱 보여주고, 이 아저씨도 먹잖아, 라고 하면 애기들이 먹지. 딱이 부분만 캡처해서 애기들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귀여운 아님 119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어른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말고요. 우린 맛있는 거 먹읍시다. 자, 오늘은 그냥 몸이 조금 아까 으스스스 되게 떨려갖고 요렇게 조금 뭐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애기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뭐 애기들 위에 나온 것도 다 먹었을걸요? 네, 뭐 일단 오늘은 그냥 소화 잘 되는 간단한 것들 다 편의점에 파는 것들이니까 몸안 좋으신 분들 편의점 가서 한 번씩 골라 드세요. 안녕!